꿀벌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오늘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는 상한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상한가 하나도 못 먹었으면 안 되겠죠? 상한가 한 개는 그래도 먹어야죠. 그죠? 그건 그렇고 우선 이제 신성 델타 테크 이제 물량을 던져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점상 갔죠, 오늘. 자, 점상이 왜 갔냐? 어제 정지가 됐기 때문에 간 거니까. 근데 내일은 거래량이 터지겠죠? 무조건 반을 던져야 돼, 내일은. 내일은 시가에 던지던, 갭을 띄우던, 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반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최종 저항 구간이, 아, 지지 구간이, 이거예요, 이거. 오늘의 상한가, 52,000원. 52,000원에 줄딱 쳐. 52,000원에 줄딱 쳐요. 더 이상 먹을 거 없어. 욕심은 그만 부려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거진 한500% 구간인데 막 오늘 이제 440% 정도 지금 현재 구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 이 원칙을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이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날부터 우리는 벌써 포착이 됐죠. 이날에 한번 고가를 보는 거야. 고가를 딱 보면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었거든요. 단기 이 단기 구간이어서 저항 구간. 그래서 이 고가를 딱 봐봐요. 고가를 보면 12,950원인데 요날에 이제 갭상승했던 음봉이 있는데 이 음봉의 종가를 보면 12,95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다 얘기했던 건데 자, 이 구간이 매물대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매집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역배열인데? 어떻게 이게 매집봉이야? 이건 매도 물량이에요. 즉,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쫙 빠지죠. 그런데, 공개 방송이 딱, 무슨 공개 방송이에요? 자, 내가 내일 상한가를 갈 거니까,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너희는? 내가 내일 아침에 갭을 띄울 거야. 그러면 너희들, 나한테 물량을 던지고 나가. 그죠? 공개 방송을 한 거야? 정확하게 공개 방송을 딱,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집어 던지게 돼 있어요. 이게 개미들이야. 이 개미들의 심리는, 무조건 물량을 던지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자, 이때가 지금 3월달 구간이죠? 3월달. 이때가 거의 7월달이야. 그러면, 4개월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피가 마른다고. 왜 피가 마르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죠? 마음만 급해. 어쩔 수 없이 존버를 하다가 갑자기 본전이 오면 무조건 물량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게 개미들의 심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꿀벌들은 이제 세력의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알죠.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저항 구간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저항을 돌파했어요. 가야 될 자리에서 이 아이가 가지 않았다 이 말이야. 봐봐요. 주가가 밑으로 빠져.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 저항을 돌파했던 아이가 다시 밑으로 빠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날이 세력이 들어온 날이죠. 종가를 이탈하지 않아요.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 상승하는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하락하는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저항 구간을 다시 돌파해. 그런데 하락하는 음봉의 거래량보다 양봉의 거래량이 더 힘이 강하게 터진 거예요. 즉,
여기서 물량을 누가 세력이 그냥 뺀 거예요. 개미들은 물량을 다 팔았겠죠. 손절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개미들이 손절을 하니까 세력은 물량을 받아만 주는 거예요.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야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주가를 뭐가? 뭐다? 물량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량을 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버려? 바로 이제 뭐야? 이 저항 구간이 아니고 고점의 꼭대기를 쳐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멀리 봐야 돼. 자, 이때 이제 멀리 보면 줄을 우리가 여기다 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또 물량이 또 던졌겠네. 같은 원리야. 여기서 물량을 던졌으니까 주가가 올라왔어. 여기서 또 물량 또 던져. 그 다음날 상한가를 봐. 아이고. 또 털렸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 구간이 뭐예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대라고. 근데 이걸, 이런, 내 이런 교육을 맨날 해주는 거거든. 어? 이 주봉 봐봐요. 이게 주봉상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아예 돌파를 한 그림이 나오잖아. 간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다 집어 던진 구간이 이 구간이죠. 왜? 거래량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봐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더 같은 동시가격인데 왜 올라가는 거래량과 떨어지는 거래량이 차이가 있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됐다? 그지가 되는 거야. 왜? 이때 더 갈 줄 알고 들어갔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 물량 다 팔았죠, 이때. 이때 뭐 덕성, 뭐, 어? 뭐 뭐야, 뭐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똑같은 흐름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이때 이제 뭘 봤어? 뉴스를 보는 거예요, 뉴스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 보면 심리가 흔들리거든. 어? 왜? 맨날 여러분들 주식을 배울 때 뭘 굉장히 핵심적으로 배웠어요. 뉴스가 나오면 호재가 끝났다, 뭐. 이슈가 끝났다, 뭐. 이런 소리만 자꾸 들었죠. 그러니까 뭐야? 뉴스가 딱 터트려. 기자가. 그러면 뭐 이때 뭐 실패를 했네, 성공을 했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8월 4일 날? 다음날 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상한가를 왜 가? 실패했는데 상한가를 왜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뭐야? 그냥 가는 거야. 뭐 타고? 오일선 타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쉬운 주식을. 제가 오늘 상한가를 몇 개를 먹었냐고. 몇 개를 먹었냐고. 어?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기법인지 다 알아요, 이거. 이거 나왔을 때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무슨 기법이고 그런 걸 모르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어? 이걸 어떻게 당할 수가 있냐고. 이거 지금 며칠이에요? 여기서부터 따져도 8월 1일이야. 그럼 며칠이야? 8월 10. 보름 만에 몇 프로 먹어요? 응? 여러분들이 1년에 100% 먹을 때 우리는 보름 만에, 뭐 보름이 뭐야? 4일 만에, 3일 만에 100% 먹어.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들과 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과 우리 세력 잡는 꿀벌들의 차이는 4일 만에 100%를 먹냐, 1년 만에 100%를 먹냐, 요 차이라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우주와 땅이야, 우주와 땅.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거래량 없이 뭐가 나왔어요? 점상 나왔죠? 그럼 내일부터 이제 물량을, 저도 마찬가지야. 내일부터 물량을 던질 거니까. 계속 뭐야, 세력들도 물량을 던지겠죠? 신성이 빠지기 시작하면, 뭐, 덕성, 뭐야, 하여튼 이런 애들, 역사적 신고가 갈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포착해보세요. 그런 애들은 살아있어도 나머지는 다 빠지겠죠, 또?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먹을 자리가 없으면 끝나요. 먹을 자리가 없는 구간에서 점상이 나오면 끝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대응하세요.